자, 다윗의 장막을 이제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여서 그들이 70년 포로로 있다가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4차 포로 귀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자 그럼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일어난 사람이 역사학자이면서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이 재건되는데 성전을 재건할 때는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열 왕들 북쪽 남쪽 다 해서 39명 그 다음에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사울까지 하면은 42명의 왕이 있는데 42명의 왕을 가지고서 쭉 봤을 때 어느 왕국을 모델로 삼아야 될까를 찾습니다. 이미 북쪽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쪽 속에서 누구를 해야 되느냐 할 때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시대의 그 왕국으로 재건하자. 그래서 다윗의 별도 이제 그때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다윗의 왕국이 하나의 이제 재건의 롤 모델이 되어집니다. 롤 모델이 되어져서 왕국을 재건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역사, 다윗 시대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윗 왕국 시대와 같이 재건하자라고 하는가. 그것을 이제 쭉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있었던 사람 아담.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세워서 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 하면 사무엘입니다. 다윗도 있지만 다윗 밑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으면서 성막을 이제 전부 다 이제 건축할 때 그 모든 성막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만들고 기름을 다 발라. 그랬더니 카보드,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게 꽉 임하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름 부음 속에 있던 모세조차도 너무나 뜨거운 그 영광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이 완전히 건축이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점점 그들에게 희미해지죠. 그래서 사사기 35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에게 바톤 터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면서 영광 아래 자고 영광 아래 깨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어. 우리 인생의 광야가 좋은 것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이런 온갖 그 모스 온갖 신들을 이제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헌신짝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옛것으로 보여지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아세라가 너무 멋져, 바알이 너무 멋져, 그모스가 너무 멋져. 그들이 하는 그 어떤 제사 행위조차도 남자들에게 너무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희미하여지고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가는 이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정하셨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의 작정을 스스로 명예롭게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셨어.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도 야곱의 환란이야.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종말에 대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 선택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 하나님의 작정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계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속에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영광의 임재가 희미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왜 제가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갑옷도 이 엄청난 기름 부음에 대하여서 그들이 느끼지도 못하거니와 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을 일으키느냐?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엘가나와 분인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 끝이야. 35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시대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역사를 스스로 성취해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을, 하나님의 눈은 일곱 눈이라, 여호와 앞에 일곱 영이 있어. 일곱 영은 여호와의 일곱 눈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눈이 온 땅을 살펴봐. 보시면서 뭐 하시느냐? 사람을 찾고 있어. 여러분, 사람을 찾고 있어.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합니다. 사람도 사람을 찾고 하나님도 사람을 찾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자가 될 척! 하나님의 눈에 발견돼야 돼. 하나님의 눈에. 99% 헌신된 자를 쓰는 게 아니요. 100% 헌신된 자. 100% 헌신된 자. 100% 헌신된 자. 100% 헌신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엘가나가 있지. 그리고 한나가 있어. 엘가나가 얼마나 이 여자를 사랑하는지. 야, 내가 네한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뭘 그렇게 속상해하냐. 분인나가 부에 질러도 속상해하지 말고 그저 나 때문에 기뻐해라 이렇게 하지만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 한나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 제사 드릴 재물도 두 배나 더 줘.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기도 삼매경에 빠졌는지 엘리가 옆에서 보고, 여자야 네 어느 때까지 독주에 취해 있느냐. 자, 제가 이거를 약간 옆에 비스듬하게 써가지고 묵상해 봤어.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엘리도 술 마신 것 같아. 왜냐하면 엘리도 술을 마셔봤기 때문에 저 여자가 저런 상태에 있는 건 술 취한 상태다라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아. 공감이 됩니까? 예, 공감이 되죠. 안 해본 사람은 그거를 생각조차도 못해. 그러니까 뭐 옆에서 그런 사람을 봤든지 자기가 했든지 두 개 중에 한 개야. 그런데 그 밑에 두 아들 하는 짓을 보면은 좀 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독주에 취해 있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늘 상처투성이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사무엘을 낳을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사무엘을 주는 게 아니요, 마음이 아파야 사무엘 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딱 안수를 해주잖아. 돌이 되면 안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안은 게 사무엘 아니요. 내가 이제 저 때를 무려 바치겠습니다. 그대로 바쳐서 자란 아이가 사무엘이야. 근데 이 사무엘을 내가 이야기하려면 또 따로 하나 해야 되니까 하여튼 요 정도에서 끝내야 돼.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늘 있는데 여호와의 등불이 불이 꺼져도 사무엘은 어디 있는가 하면 괴곁을? 괴곁을? 아, 말해봐. 괴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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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키워드예요. 2022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강성하여 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괴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괴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영광의 임재 아래서 먹고 자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그 아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래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어. 그러니까 이 아이 어린 소년이 3년이 넘는 세월을 그곳에 있는데 듣는 이야기가 있고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사무엘은 한결같이 여호와의 등불은 꺼졌고
이 말이 뭐예요? 영광의 임재가 지금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한 이런 상태야. 그런데 사무엘은 궤계처를 떠나지 않았다. 늘 그 임재가 있는 그곳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야 이게. 여러분 다윗을 누가 키웠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누가 줬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에요. 내가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야 그를 영광의 임재로 인도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광야의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광야의 길을 안내하겠습니까? 내가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의 임재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진 않지만 그 길로 인도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울 왕을 세웠어요. 너무 근심이 돼 고민합니다. 사무엘은 울고 있어. 그래 말하잖아요. 이제는 울지 마라. 내가 저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을 내가 봤다. 다윗이라고 말 안 해. 이새의 아들을 내가 봤다. 근데 그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만약에 소문나게 가면 바로 사울에게 쫓겨갖고 죽어. 그러니까 소문 안 나게 살짝이 갔는데 막 너무 멋진 킹카 엘리압이 막 저보 이렇게 걸어오니까 막 얼른 갔다가 기름을 불러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들어부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불러 그러다 깜짝 놀까 네 아니다 통과 일곱 명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아버지 이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들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네 있긴 있습니다. 들판에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말자 아들 내세우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수치가 있는 아들이에요. 이새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안 내보내고 싶었어. 그런데 이 부끄러운 아들 내놓고 싶지 않은 아들 자랑하고 싶지 않은 아들 이 아들이 이 아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아들 어떤 아들이야 숨겨둔 아들이지 뭐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야 이런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 아들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누가 봤느냐 하나님이 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고 계셔.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이미 뭐 들어서는데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 막 그러니까 딱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바로 떠났을까요? 거기서 하룻밤이라도 잤을까요? 제 생각은 틀림없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올라오면 먼 길을 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고 하룻밤이라도 잤을까 안 잤을까? 잤겠지. 그럼 하룻밤 자는 동안 틀림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 근데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다윗을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부르지. 당연하지. 우리 어떤 일을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는 이리 와봐 이렇게 하거든요.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영광의 임재를 가르쳐주는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골리앗 장군하고 딱 싸워서 이기는데 여러분 아니, 이겼으면은 지가 사울 왕 곁에서 따라가야 돼.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골리앗의 머리를 달라 그럽니다. 머리를 달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지름길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 시온성에다가 탁 갖다 박아버려. 그리고 해서 사울 왕 옆으로 와. 처음 듣는 얘기 같지?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아셨지? 예.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골리앗을 시온산성에다 탁 갖다 꼽아놓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만 이것을 계승해 줄 수 있느냐? 영광의 임재 아래 들어간 자만이 이것을 알려줄 수 있어. 영광의 임재 아래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겠어? 묵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3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고 7시간도 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수업을 할 때 영적인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세대가 여러분 굉장히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40대 후반에서 그 이후 80 살아있으면 90 뭐 이렇게 된 분들은요 교회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부흥 시대에 그들은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좀 길게 봐서 40대 후반이고 좀 짧게 자르면 50대입니다. 50대. 근데 이 층이 옛날 같으면은 환갑 진갑 지나면 장수했다 그러고 거의 돌아가셨거든. 근데 덕분에 의료 이 보험과 함께 모든 약품 그 다음에 수술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니까 죽지를 않아요. 그게 다행이야. 그게 엄청 다행이에요. 그분들이 살아계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층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30대 40대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감성시대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드라이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와 이 감정적인 것만 너무 많이 커 있어가지고 영을 뚫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 영은 아무나 뚫히는 게 아니에요. 개고생을 해야 뚫히는 거야. 아셨죠? 예, 온밤을 지새면서 우는 힘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개고생을 해야 온밤 지새우며 울 수 있어. 그게 눈탱이 밤탱이 한 번씩 이렇게 돼봐야지 온밤 지새우며 울 수 있어. 그렇게 온밤 지새우며 하루 운다고 영계가 뚫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전에 가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좀 울어봐야지 뭔가 이렇게 열려지는 게 있어. 그렇게 해서 영이 뚫혀야 말씀이 맛있어. 그리고 그냥 웬만한 거는 아휴 기도하고 말지 뭐 이렇게 삭히고 기도로 이겨가. 근데 이게 안 뚫힌 사람은 혼으로 계산하거든. 200데나리나 있어도 부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드레는 옆에 있다가 어휴 그래요? 그리고 어디 뭐 그 집에 뭐 없나 하고 이렇게 받아서 주여 뭐 이것으로 뭐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왜? 안드레는 현장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기술이 나와. 현장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장의 걸 갖다가 그냥 아이라 난 모르겠다 그냥 그대가 알아서 하시오 이거야. 주님이 알아서 하시오. 날 잡아잡수든 삶아잡수든 볶아잡수든 알아서 하시오. 이 고백이 밤중에 개고생 안 하고 그 고백이 나오냐고. 우리가 다 그 한가닥 하는 사람도 아니겠어. 내가 나요. 그런 사람이 알아서 잡수세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게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개고생을 해야 그 소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는 막 머리로 계산 팍팍팍 컴퓨터 폭폭폭 두드리면서 하는데 이게 나오냐고. 미안해. 그런 사람들은 미안해.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대충 보니까 그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청이 굉장히 두텁게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한 40년을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은 90, 100세거든. 80세 이상이야.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나처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세워서 네가 경험한 영광 아래서 잠을 자고 영광 아래 깨어난 그걸 좀 얘기해 줘라. 아 그래서 나는 그냥 어느 날 무대가 이제 열려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살아계신 조조조 이러면서 우리 손녀딸이 있어. 우리 손녀딸 어느 날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막 얘가 살아계신 조 지가 할머니 하는 거를 그대로 뭐라 들어보니까 발음도 똑같이 살아계신 주
이러고 지가 막 침대에서 뛰면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6살 땐가. 그래가지고 야 이놈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막 장난치고 돌아다니기만 했지 그 앉아서 들은 적이 없거든. 아 근데 안 보는 것 같아도 애들은 다 본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네가 이야기해줘라. 제가 경험한 것을 머리를 갖고 오는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하는 얘기 못 알아들어요. 저것이 뭔 소리요? 한국말은 한국말.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저게 뭔 말이요? 안 들려. 그런데 영광의 임재에서 자보고 깨어나보고 거기서 깊은 친밀감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쫙쫙 땡기지 이게. 팍팍 땡기지. 할렐루야. 저 노땅들만 아멘 하잖아. 오 주야. 사무엘은 그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가는 마지막 시대에 영광의 임재 아래서 먹고 자고 일어나는 경험을 지금 해본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승할 수 있어. 이건 자기가 먹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줄 수 없는 경지야.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현장에 있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저 시온 산성을 부숴뜨려야 된다. 예수사 예루살렘 안에 요새가 있으면 안 된다. 너는 앞으로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모든 비전을 누구에게 가르쳐주느냐?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비전을 다 받았어요. 받고 자 사무엘상 7장 3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서 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 이미 있다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제거해라.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그 다음은 그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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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적인 압력과 부도나는 것 상황적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 손에서 건져주겠대. 거꾸로 뒤집습니다. 부도가 나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있는 이유가 뭐냐? 네 안에 있는 바알을 버려. 네 안에 있는 아스타롯을 버려. 이방 신상을 버려. 버려야 돼. 다곤신을 버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광 아래 있었던 자만이 영광의 임재를 임파테이션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6절 사무엘상 2장 26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봐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다 안 했다? 사무엘상 3장 3절 3장 3절 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은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궤는 아직은 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전에서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자고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10절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크게 말씀하옵소서. 아멘. 종이 듣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19절 19절 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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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말이 땅에 안 떨어져. 아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해줘야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이 성취가 돼. 인생은 말대로 돼요. 말하면 됩니다.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사람은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지어다. 19절 읽었죠? 19절 읽었죠?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 거룩한 곳에서 다시 불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많은 비밀을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 17장 54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갑주는, 자, 여러분, 전쟁의 적장을 목을 잘라서 이겼어. 머리를 꿰뚫어서 이겼어. 그러면은 상 준다고 했으니까 그 왕 곁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시절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런 날이 오면 너는 꼭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이야기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의 머리를 달라 그래요. 그리고 밤중에 샛길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탁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 시온성 있는데 탁 꼽아놓습니다. 내가 이 땅을 정복했다. 골리앗을 이겼다는 상징이 뭐냐? 예루살렘 전체를 잡고 있는 이 지역의 영너, 내가 골리앗을 이겼다. 승리의 표시. 할렐루야. 그것으로 깃발을 꼽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있어. 까불지 마. 세상의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2022년 깃발을 꼽을 치어다. 깃발을 꼽을 치어다. 깃발을 꼽을 치어다. 꼽아야 돼. 다윗이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깃발 딱 꼽은 거예요. 까불지 마. 내가 골리앗 목 땄어. 그리고 딱 꼽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목을 딴 자들이요.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딱 꼽아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그대로 줄 수 있는가 하면은 다윗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영광의 임재를 가져가요. 가져가서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은 사울에 쫓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무려 13년 동안을 엔게디 광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에서 13년 동안을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13년 동안. 그 13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무슨 훈련을 받느냐? 왕이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훈련 없이 왕으로 세워놓고 난 다음 너무 슬퍼하죠. 실망합니다. 후회하셔요. 그래서 어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이 아닌 과거에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을 다시 시켜요. 그렇구나. 이 백성은 목이 강팍하니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를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에다 집어넣어. 우리에게도 똑같아. 항상 여러분 교육은 반복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우리를 불러. 성령 체험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를 주라고 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주라 할 수 없어.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라고 말한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있다 안 와있다? 기름 부음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만인 제사장이 된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13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그렇게 받고 드디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사방이 평안해지는 그런 형통의 축복을 받는 그런 다윗 왕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 사무엘하 7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왕이 다윗이 성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는데 이제 예루살렘 전체 이제 다 해서 헤브론을 지나서 예루살렘 전체 왕이 되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옛적 과거에 그때 그 시절에 그 은혜가 생각나는 거야. 돌아보니까 아이 법궤가 없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성전에 이곳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궤를 이제 옮기기 시작하죠. 자, 8절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이 따른 데 데려다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할렐루야. 그래서 9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가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할렐루야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딴짓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좀 생각했어. 난 이렇게 좋은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졌어. 그냥 마음만 가졌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셨어. 받아서 응답을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주리라. 이게 한국 역사 속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했던 집의 자손들은 여러분 후손이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후손들을 다 축복하셨어. 다 축복하셨어요. 한국 역사를 다 뒤집어 갖고 보십시오. 다 축복하셨어. 성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연합됐던 자들은 다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했던 자들은 싸그리 후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걸 아십시오. 어느 날 어떤 집사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손 떼라 그러더라고. 손 떼서 기도해 주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왜요? 그 집에는 아기를 안 준답니다. 아기를 못 낳았고 그것 때문인지 온 거예요. 그래서 손 떼자마자 성령님이 너는 기도해 주지 마라. 그래서 얼른 손 뗐어. 그때 이 사람이 집에 갔어요. 갔다가 생각할수록 억울한가 봐. 왜 나만 기도도 해 주지 마라 그러고 애도 안 준다 그랬어? 다 쫓아왔어. 그런 말을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면서 기도받으러 다녔다. 그런 말조차도 해준 사람이 없다. 그럼 그런 말을 하였으니 당신에게 나에게 뭔가 또 할 말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 좀 물어봐 달래. 근데 어떡해. 근데 알았어요. 근데 해볼게.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 종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 집안의 식구가 네 부모가 내 눈에서 나의 종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 후손들의 태의 문을 싹 다 막았다. 그 중에 하나만 장애를 입은 자만 불쌍해서 거기만 열고 나머지는 다 막았대. 근데 물어봤어. 집에 형제들이 뭐 몇이요? 그러니까 뭐 몇이라 그러는데 다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네.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 오늘도 혹여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미 태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며느리야. 그래가지고 이 차이 이렇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살아있으면 가서 옷도 좀 해가지고 가고 선물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서 축복기도를 받으시오.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목사님 눈에 피눈물을 빼게 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마침 그 목사님이 시골에 한 귀퉁이에서 살아계시더래. 그래가지고 옷을 한 벌 사고 그러고 선물도 하고 이래가지고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애를 쌍둥이 아들 둘을 낳아버렸어. 하나님께 영광. 뉴욕에 집회를 갔어요. 부잣집이에요. 애를 가지면 애가 사산대. 17번이나 무려 그런 거야. 결혼생활 17년에 하여튼 자주 그랬던가 봐. 박사야.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그 집 부모가 성전과 관계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많이 하시랍니다. 그랬더니 네 이렇게 그래서 기도해줬어. 그 다음에 딸 낳았어.
그 다음에 아들 낳았어. 네 명인가 낳았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일들 때문에 축복의 문이 막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성전과 어려운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너를 내가 위대한 자처럼 세워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15절 사무엘하 7장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아멘. 사울에게서는 왕을 뺏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약속해버려. 너의 가문에서는 왕위를 뺏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및 누구? 다윗의 자손.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이름을 끌어내지 않고 아브라함 그 다음이 다윗입니다. 왜?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가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위를 뺏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어줘. 이게 뭔가 하면 성전 짓겠다는 것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제 또 좀 더 내려가 보십시다.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 22장 7절에서 8절. 22장 7절에서 8절 시작. 다윗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다윗은 모든 건축하고 싶은 마음에 열망이 있었지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여러분 아무리 축복 기도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그걸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어요. 네가 그런 마음을 다 가졌지만 너를 통해서는 네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겪었지만 너를 통해서는 내가 이 일은 못한다. 하나님의 성전은 피 흘린 자의 손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피 흘린 자의. 그래서 성전은 누구를 통해 세워지느냐? 화평케 하는 자.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보십시다. 22장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 읽었어요? 1절에서 5절. 자,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 땅이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아멘. 됐어요. 다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자, 5절 끝에만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성전을 건축하진 못했지만 모든 성전의 기물은 누가 준비해? 1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아멘. 여러분 좋은 날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매불망 그의 마음에는 성전이 있어. 왜 그럴까? 영광의 임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두터운 청이 있더라라고 말했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30대 40대 20대들은요 별로 목마른 걸 몰라. 그런데 막 목말라서 죽겠다라고 영혼 없는 강시처럼 막 허부적거리고 허부적거리고 좀비처럼 막 이렇게 해갖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50대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밥 안 먹어도 은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야.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야. 이 은혜가 없으니까 못 살겠다는 거지. 그런 분들이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은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야. 이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자, 그리고 29장 3절
역대상 29장 3절 찾았어요? 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거 외에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역대상 28장 2절에서 3절 역대상 28장 2절에서 3절 네, 시작. 아멘. 하여튼 피를 많이 흘렸다고 건축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1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해서 너는 못 지어. 그런데도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야. 다 준비하고 사모하니까 이제 뭐까지 이제 하나님 주시는가 하면 그의 손으로 설계도를 그려. 설계도도 보통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여기 보니까 곡간, 다락, 골방, 속재소. 그 다음에 성전 뜰, 사면의 모든 방. 할렐루야. 성전 곡간, 성물의 곡간. 이 모든 것들. 13절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과 할렐루야 이런 모든 무게도 정하고 이 여러분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 다윗은요 전략가가 아니었어요. 왜 전략가가 아닌 걸 내가 아느냐.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갔다가 반역한 압살롬 잡아 죽이겠다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이제 승리하고 온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럼 와 니네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요 자기 아들 죽었다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고 자빠졌어. 전략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오잖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왕은 오늘날 저 백성을 다 잃을 것이라고. 그래서 눈물 닦고 여러분 잘했어 이랬던 사람이 다윗이야.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거절을 당해.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너무너무 건축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느냐? 전략을 줘. 이 모든 설계도는 전략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거를 다 그리는 거예요. 행정을 여기서 하나님 영감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행정적인 걸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게 어떤 걸 거절당할 때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더라고. 제가 어느 날 여러분 개영배라는 거 아십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요? 상도에 보면 최인호 작가지 상도 보면 개영배가 나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저는 참 그 책 아주 의미 있게 읽었고요. 지금도 참 많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5권짜리로 돼 있던가 아마 그래요. 예, 명절에 심심하니까 집에서 꼭 좀 읽어보세요. 예, 그게 이제 소정자 죽을 사자 이런 개영배의 교훈이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개영배는 뭔가 하면 잔이 요만한 게 있는데 한 말짜리의 술을 다 부어도 한 말짜리 물을 다 부어도 이 잔은 절대 가득 차지 않아. 8부만 차. 이게 개영배야. 채워지지 않는 잔이에요. 아무리 들어 부어도 딱 8부만 차. 여기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가질 수 없다. 내 인생을 받아들이자. 손가락 펴봐요. 자, 똥가, 이렇게 봐봐. 똑같아. 좀 달라.
손가락의 길이가 길고 짧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 집에서 한 엄마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나왔다 이 말이지. 그래도 여러분 언니 다르고 나 다르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언니 오빠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이요 다 달라요. 저 사람 인생이 다르고 내 인생이 달라요. 비교하지 마세요. 인생은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왜? 각자에게 태어진 몫이 있어. 내 몫에 태인 게 있더라고. 근데 저도 이런 깨달음의 경지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늘 내가 경쟁하고 살았어요. 왜 난 너 같지 않니? 왜 난 너 같지 않니?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누런 코가 이렇게 나왔던 친구야. 근데 공부를 좀 못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르쳤어. 시골이니까. 그 나한테 두드려 머리 야 그때 모르냐? 이래가면서 나한테 배웠던 애야. 어머나 근데 얘가 시집을 엄청 잘 갔다. 나보다 못생겼는데. 아 정말 열받더라니까. 그럼 어느 날 막 자가용을 끄고 어머 어머 이러고 왔어. 이야 사람 눈이 막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아니 뭐야 쟤는 보고 나는 뭐야? 근데 왜 난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왜 어느 날 맨날 난 눈탱이 밤탱이 돼야 되고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 막 어느 날 이렇게 따졌어 하나님 앞에. 좋아요 하나님 열 개 다 안 가져도 괜찮아요. 한 개 가져가지고 한 개 갖고 열 개를 덮으면 되죠. 막 이렇게 또 막 따지는 거야 내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하여튼 생각해봐. 막 그렇게 막 따졌어요. 그러다가 내 인생을 받아들였어. 그래 각자마다의 몫이 다르지. 그리고 받아들이고 제 인생을 사랑하기 시작했어. 너무 아름다운 게 많더라고. 어 그러구나. 나 같은 인생도 있어야 또 세상이 살맛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인생 철학이 바뀌었어요. 따라합시다. 다 가지지 말자. 화가 임한다. 네, 이게 제 인생 철학의 모토입니다. 열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다 가지면 화가 임해. 그러니까 99칸 가지고 한 개 더 집어넣어서 100개 채우려고 하지 마. 그냥 있는 대로 살아. 할렐루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셨죠? 그냥 받아들여 받아들여. 못난 남편도 받아들이고 못난 마누라도 받아들이고 잘난 남편도 받아들이고 잘난 마누라도 받아들이고. 아셨죠? 수용의 영성 이게 와야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 때문에 엄청난 전략가 행정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디테일한 게 없어 다윗에게. 근데 너 성전 못 지어. 그때부터 막 하지 말아건 더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더 막 어쩌요 이러면서 더 기도해가지고 행정과 전략과 이런 걸 다 하나님께 받아. 얼마나 꼼꼼하게 집에 가서 읽어봐요. 알았죠? 무게는 뭐 다 이렇게 다 했다니까. 거절당했기 때문에. 거절은 아름다운 것이요. 상처의 주 감정은 거의 대다수가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80%가 거절감이에요. 근데 이 거절감을 늘 상처로만 보면 안 돼. 사람이 언제 성숙해지고 철나는지 알아? 거절당해야 철나는 거야. 거절당해야. 날마다 응?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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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그냥 할아버지 상투 잡고 다윗의 상투 잡고 아들이 올라타 버렸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꺾여야 되는 거야. 제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지금 성경을 못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다 알 것이요. 할렐루야. 네. 오늘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설계도까지 다 그렸는데 다윗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하면은 보니까 어느 날 자기만 좋은 데 있잖아. 근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러고는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무려 아비나답의 집에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아, 난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아우 이따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나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면 난 끝이 없어.
내가 좀 이야기꾼이거든. 재밌지? 응, 그래요. 성경이 막 이제 보이기 시작하지. 여러분이 읽었을 때는 까만 건 글씨였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톡 꺼내갖고 착착착 던져주니까 막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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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오지. 아,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가서 예, 그래도 얘기는 또 해줘야지. 여러분 보세요. 아, 이 아비나답은 너무 미련하고 불행한 인간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70년 동안 품고 있었어. 70년. 7일도 아니고 70년. 7일도 아니고 70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우, 우리 집요. 4대째 신앙이에요. 요 이야기야. 아셨어? 4대째 신앙된 너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어? 그대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있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온전한 사람이 있어? 이런 얘기야. 아셨어요? 너무 불행하잖아.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야. 하나님의 영광에 1초만 노출이 돼도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70년이나 거기 있었다니까. 70년. 그래서 다윗이 법궤가 어디 있나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있는 거지. 그래, 그러면 가져오자. 근데 막 이 열정만 뛰어나니까, 열정만. 그래서 막 무조건 빨리 가서 술에 새 거로 빨리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열정만.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머리에 든 것은 없고 열정만 뜨거운 사람. 이런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괜찮아. 머리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아셨지? 예, 괜찮아. 고집 센 것보다 홀라하니까. 그냥 수레를 만들어갖고 이제 우사를 불렀어. 야, 너 빨리 좀 갖고 와. 우사도 또 머리에 든 게 없네. 그래가지고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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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냥 막 수레 그냥 으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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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 이게 떨어지려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벼락 맞아 돼져버렸어. 뭔 말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 읽어봐. 알았지? 그런 얘기야. 무식하면 내 백성이 무식해서, 지식이 없다 이 말이 무식해서 망한다는 거야. 성경은 고상한 얘기이기 때문에 무식하다 이렇게 말 안 해. 지식이 없었어 막 이렇게. 알았지? 성경은 고상하기 때문에 저처럼 쌍스럽게 얘기 안 해요. 난 좀 쌍놈이기 때문에 쌍스럽게 얘기하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었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전 제일 싫어하는 게 성전에 먼지 낀 거 제일 싫어해요. 강대상에 먼지 낀 거 제일 싫어해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 교회에 강대상 먼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빨리 가서 싹싹 닦아.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예배하는 거 아니야, 예배. 또 어떻게 성전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관리를 안 하냐. 그런 게 막 화가 나지. 왜? 나는 복받는 걸 아니까. 복받는 걸 아니까. 너무 신봉해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데 기물이 깨끗해야 돼. 매일 닦아야 돼.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그레이스 힐링교회 인천 천안 알아들었지? 예, 매일 닦아야 돼. 할렐루야. 닦으라는 얘기야.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닦으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게 마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저는 맨땅에서 신문지 깔고 시작한 사람이라 막 이러고 다녔어. 이렇게. 아휴. 그러다가 어느 날 성전을 뺏기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막 제가 펑펑 울었지. 그러다 다시 하나님이 탈환을 시켜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뭐 저도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우싸까지 그 모양이 되니까 다윗이 겁이 턱 난 거죠. 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예루살렘 궁전에 가서 안 가져갈래. 그것도 고민인데
그래도 그것이 와야 되는데요. 근데 다윗이 밑에 신실한 사람들을 두었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왕이시여, 우리가 연구를 끝냈습니다. 그래, 찾아보라 그랬거든. 왜 이런 일이 난지. 네, 법궤는 레위 사람만 짊어져야 돼. 그래,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 오벳 에돔의 집에 이곳이 갔는데 석 달 열흘 만에 나라가 뜨들썩하게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처음엔 다윗이 너무 놀래갖고 막 도망가 버렸는데 오벳 에돔이 엄청난 복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찾아봐, 왜 그런지 찾아봤더니 여차에 저차에. 여러분, 다윗의 위대성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실패로 만들지 않고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실패를 병가지 상사로 삼는 사람. 그래서 문제는 뭐 어떤 사람들이 문제인가 하면요, 한 번도 실패를 안 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반드시 실패를 한 번쯤은 해봐야 돼. 그래야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십시오. 나는 한 번도 실패 안 해서. 그 사람은 자만심이 너무 꽉 차갖고 터지면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실패를 해봐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꼭 실패를 한 번씩 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는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하던 그 꽃, 내려올 때 나는 보았네. 실패를 반드시 해봐야 돼. 그래야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어. 그래서 다윗이 배웠어요. 그래서 막 일곱 걸음 가면 막 제사 지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윗이 뭘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성경을 보십시다. 역대상 15장 2절. 역대상 15장 2절. 자, 15장 2절. 15장 2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이르러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레위인을 분리를 시켜요. 레위인을 분리를 시켜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레위인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돼요. 24시간 성전에 기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훈련되지 않은 레위인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 어쨌든 레위인을 분리시킵니다. 그 후에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3절. 12절에서 13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어. 레위인이 이거를 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분리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은 몸을 성결하게 해라. 몸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뭐까지 얘기하느냐, 마음도 성결하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인들을 몸과 마음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로 궤를 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 카보드의 영광의 임재가 있길 원하면 여러분과 제가 몸과 마음이 성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데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읽어봐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위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영광의 빛이 나만 덮는 게 아니고 열왕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까지도 이 영광의 기름 부음으로 그들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어디로 오느냐, 이 빛으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가 되면, 몸과 마음이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레위 자손으로 깨끗하다 구별되다 구별된 자로 일어나면 그 위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갑옷도 이 영광의 이 엄청난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은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너진 다윗의 장막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주를 찾게 하는데 누구까지? 이방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그럼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갑옷도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영광의 임재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 제사장 이후에 500년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렇게 해서 4년째 되는 해부터 7년에 걸쳐서 뭘 하게 되느냐?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게 다 짓고 난 다음에 질서를 확립합니다. 레위인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를 다 세웁니다. 그래서 영광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임재 아래 우리가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임재 아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이 와, 심판. 그리고 파멸, 사망이 오게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야. 나의 영광 아래서 자고 영광 아래서 일어나야 된다. 너는 이 영광의 임재를 임파테이션 넘겨주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통로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줬고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냈어. 여러분 이거는 안 먹어본 사람 모르고 안 경험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쫓아가면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육을 쫓아가면 있던 것도 없게 된다는 게 팍 꽂혀. 왜? 살아봤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가방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까 우리 최민아 목사님 기도하는데 너는 많은 건물을 사게 되리라 가니까 세상에 제천역 바로 앞에 어마어마한 상가 빌딩이 재냈고요. 응? 근데 그게 여러분 자기가 눈 뜨고 뭐 이렇게 됐겠어? 아니요. 기도하는데 너는 상가를 가지게 되리라 너는 기도하면 상가를 가지게 되리라 상가를 가지게 되리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친 짓 아니요? 근데 또 소문이 이렇게 나는 거야. 그 건물은 귀신 붙은 건물이야. 이래 사람들이 붙지를 안 해요. 이 누구 역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양평에 있어요. 양평에 있는데 너 인천으로 가거라. 아유 못 가요. 돈도 안 줘. 들어왔어. 서울에서 송파에 목회하는데 막 부흥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온 동네 송파에 있는 교회 목사님 전도사들은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다 보초 서고 있어. 자기 교인들 누가 들어가나 이거 보나. 그렇게 하여튼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야. 사람은 많은데 다 가난해. 그리고 월세를 못 내가지고 명도 소송을 세 번째 당해. 그 이제 재판 법정에서 이제 땅땅땅 이제 쫓겨나. 2월 달에 보증금 다 까먹어 쫓겨난다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이제 쫓겨나요. 이제 2월 달에 이제 이사 나가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이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건물을 사거라. 미친 소리야 이게. 아니 지금 빚은 1억이야. 빚은 1억 빌렸다 이래 대고 좀 뭐 다 그러잖아요. 1억이 빚이 있는데 그 따대고 이걸 사거라. 하나님 미쳤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 그랬더니 너 이거 사거라. 내가 너 준다고 했지 않냐? 아니 나 사는 거 잘 알아요. 아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죠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야. 아니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그 뭐 준다 안 준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사거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주여 그 삼각산에 주여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사거라. 그래서 정말 기적 가운데 그 건물을 21억 5천 주고 샀어요. 에, 사고 났더니 막 바로 뛰었지. 그래서 얼른 팔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인천 빌딩을 사고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뭔가 하면 영을 쫓아가면요 없던 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빗사이로 막다니 길을 열어줘. 그게 그게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기도하는 자의 눈에만 그게 싹 보여. 이게 뭔 말인지 아는 사람만 아멘해. 할렐루야. 이야 놀랍다니까요. 베냐민 지파에서 땅 문서 가지고 오잖아. 갖고 와서 이거 밤에 이미 가르쳐줘서 꿈으로 오면 네 사거라 딱 사놨잖아. 베냐민 지파 응?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어디다가 묻어둬라. 이게 돌아올 표적하냐? 이런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있어. 우리 거 지금 집사님 일단 명의만 가져가. 우리 거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내가 당신 보니까 말이야 사람이 너무 신실해. 그러니까 일단 명의부터 가져가. 그래갖고 명의 옮겼는데 1억 얼마 주고 옮겼어. 45평짜리인가 몇 평을. 그랬는데 여러분 돈 하나도 없어. 1,000만 원짜리 살고 있는 월세 살고 있어. 1,000만 원 월세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고객 중에 한 사람이 45평짜리 아파트 명의만 빨리 가져가래.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무조건 가져와야지 뭔 소리냐 빨리 가져와라고. 돈이 없네 빨리 찾아봐. 그래가지고 막 시동생이 자기 집에 방이 5개인가 4개인가 이러니까 시동생이 8,000만 원 주고 전세로 들어오고 오빠가 돈 좀 보태주고 이래가지고 1억 한 5천인가 갖고 오자마자 수억짜리 돼버렸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누구에게 올까? 영을 쫓아가는 자. 이거는 계산으로는 절대 안 돼. 절대 계산으로 안 돼. 우리는 여기 가만히 있잖아 이렇게. 할렐루야. 아유 전화가 와. 김덕희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왜 전화했어? 하나님 이거 주래요. 뭔데? 상가요. 몇 평인데? 180평이요. 가져와. 난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물들을 오게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 붙여. 그 시간 올 때까지 가만히 싸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영역을 쌓아놔. 영역은 자석이야. 물건도 땡기고 사람도 땡기고 쫙쫙 땡기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여기도 가서 끼우거리고 저기도 가도 끼우거리고 아이고 그러니까는 망쳐드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 귀신만 붙어다니는 거지. 딱 자리를 털고 앉아서 뭐 해야 돼요? 샘을 봐야지. 우물무라 솟아나라. 민수기 말씀 족장들의 지팡이로. 아니 그 성경이 되게 재밌어. 아니 무슨 놈의 지팡이로 샘을 파냐? 근데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뭔 말이야? 모르지? 영권으로 파라는 거야. 샘이 뭐야? 기업이지 기업. 영권으로 기업을 파는 거지. 할렐루야. 성경을 모르니까 그것이 무엇이요? 그것이 무엇이요? 모르는 거야. 그런데 딱 성경이 열리지. 언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예배 드리고 아직 한 번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은 일사각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왜 그렇게 우리뿌리하게 믿냐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여기 가서 붙었다가 저기 가서 붙었다가 요지랄을 왜 하고 사냐? 사람에게 뚝심이 있어야 돼. 뚝심이. 할렐루야. 뚝심이 딱 뭔가 될 때까지 딱
줄 수 있을 때까지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줄 수 있을 때까지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되면요, 다 갖다 붙여, 다 갖다 붙여. 영이 뚫필지어다. 영이 뚫필지어다. 영이 뚫필지어다. 영이 뚫필지어다. 2022년은요, 영을 뚫어야 돼. 혼으로 살지 마. 영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되는 역사가 있어.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가 온 게 혼만 키웠잖아. 혼만, 혼만, 혼만.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다 나가서 집 나갔고 안 나가 집에 안 들어온대잖아. 가나안 교인들. 응? 가나안 교인 80% 안 돌아와. 안 온대잖아. 걔들이 영의 맛을 안 봤거든. 아비나답 70년 동안이나 거기 있었단 말이야. 오베데돔은 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으니까 그대로 섬겼더니 엄청나게 소문나게 복을 들어 부어버리잖아. 할렐루야. 가방 들고 다니면서 아 우리 4대째 신앙이 이런 소리 허들말어.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이 돼야 돼. 할렐루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다윗이 다 옮깁니다. 옮겨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가지고 오는데 대상 역대상 15장. 15장. 아니 역 그거는 이제 그만 보고 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이제 다 되어졌습니다.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자 구약은 성막이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마음의 성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5절 읽어봐요. 시작.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고개를 좀 접어두시고 어디를 보는가 하면 역대하 5장.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찾으셨죠? 예, 13절에서 14절 읽어봐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께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요게 지금 출애굽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저를 봐야 돼요. 애굽에서 나왔어. 모세를 세웠어요. 야, 성막 지어라. 성막 기물에 기름을 다 발라서 성막을 다 했더니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이 임해서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영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은 이제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잘 섬기겠지. 그래서 이제 니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니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뿌리지 않은 그 열매를 네가 먹을 것이다. 가나안 땅 터전을 줬어. 가자마자 이것들이 배반해버려. 그래가지고 350년 사사기 그리고 왕정 약 500년 이 긴긴 세월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니네 포로로 가거라. 그래서 포로로 가. 그 70년 동안 포로로 있어. 돌아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역대하는 누가 썼는가 하면 에스라가 쓰는 거예요. 에스라. 그래서 이제 그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다윗 시대 때가 이게 모델이야. 그럼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성전을 그렇게 지워서 솔로몬이 이렇게 120명 나팔 불고 뭐 하는 자를 다 질서를 확립을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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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질서를 세우고 나니까 뭐가 임하느냐, 성막이 완공됐을 때도 영광의 카보드가 임하였어. 성막시대, 그 다음 성전시대, 솔로몬 성전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가 임하였어. 능히 섬기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성전시대를 넘어서 어떤 시대냐,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할렐루야, 내가 성전이 됐어요. 아멘. 그럼 이 시대의 다윗의 장막이 누구냐, 바로 나야, 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성경 또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2장 22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거룩한 지체들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다윗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6장 19절 말씀. 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성전이라고 했고, 6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하였던 열정과 열망이 어떤 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그러져 사그러져 없어져 버려. 영이 잠자는 상태는 죽은 상태라 그랬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어떤 위기가 오는가 하면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제일 먼저 학개서 1장 4절, 학개서 1장 4절.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마음이 성전인데 1장 4절 읽어봐요. 시작. 이 성전,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돌아봐야 돼. 여기에 마음의 자소에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혼만 키웠으니까 여기에 내가 들어가 버렸어. 세상이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네, 11절 제가 볼게요. 11절.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었대. 갑자기 냉기, 냉해가 와가지고 싹 다 얼어 죽게 만들고 가난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과 예배와 찬송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 마음이 외로움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세상적인 다른 것으로 이걸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혼미한 게 들어와 버렸어. 그럼 환경은 점점 한재가 들어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외로워. 점점 환경은 어려워져. 성경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지면, 그 열정 때문에, 열정이 식어지면, 자,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 이름을 열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거기까지. 그래서 이들이 눈먼 것들을 막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니까. 옛날에 하나님께 바칠 때 막 제일 좋은 거 제일 먼저 가야지, 새벽기도 제일 먼저 가야지, 이런 열정이 다 식어지니까 교회 가는 것도 귀찮다 이러면서 비대면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질 않아. 대면 예배 드리라 그래도 오지를 않아요. 자빠져서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위험으로 오는지에 대해 쫓아도
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인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늦게 나오고 말이 많아 말이 많아. 말라키 2장 11절에서 12절. 말라키 2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면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네, 아멘. 이들이 거짓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성전 문 닫을 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쟤들 보기 싫다. 그러고는 후손도 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재정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는 거죠.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1장 학개서 1장 12절에서 14절 학개서 1장 12절에서 14절 자 이제 회복이 됩니다. 시작. 사흘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니. 아멘. 할렐루야. 학개의 말을 뭐 했으니?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사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번에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복 있습니다. 복 있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살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요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성전이 새로 건축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수에 주님을 초청하세요. 모셔드리세요. 난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이게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달아졌어.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2장 7절 9절 학개서 2장 7절 9절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전에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다시 예배자로 일어나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마음의 성전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여러분 교회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겠대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겠대요. 다곤 신상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신령한 것들을 경멸히 여겼던 다곤 신상이 떠나간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19절 말씀 2장 19절 시작. 학개서 2장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보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지어다. 가정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지어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지어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찬송이 회복될지어다. 찬송이 회복될지어다. 노래하는 자를 별도로 세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운 거예요. 영적 질서가 확립이 되었어. 그의 삶의 자세에 영적인 질서가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았어. 나는 요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야. 난 이 날은 구별하였어. 이 물질은 하나님 거야. 영적 질서가 구별되고 확립되고 제대로 서게 됐어. 그랬더니 전에는 네가 봐라 수고해도 거두지 못했고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한재가 들고 모든 것이 어려웠어. 그러나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여러분 가문 속에 역사하던 가난의 영이 오늘 떠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복이 맙니다. 영혼 육으로 오늘부터 복이 맙니다. 복이 맙니다. 복이 맙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야 돼요. 다윗의 장막에는 레위 지파가 서 있어요. 늘 찬송하는 자가 서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늘 찬송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늘 찬양이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가면 예배가 있어. 오, 성전에 가면 예배가 있네. 오, 기도 소리가 있네. 늘 성전에 가면 예배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교회마다 깨어날지어다. 교회마다 깨어날지어다. 교회마다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까? 교회마다 재정이 회복되길 원합니까? 교회마다 예배를 세우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매 시간 예배를 드리세요. 문 열어놓고 예배 드리세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셔요. 예배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기도 막 딱 틀어놓고 그냥 누가 와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문 다 열어놓고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야 돼. 레위인들을 세워야 돼.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야 돼.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야 돼. 할렐루야.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26절 이사야서 30장 26절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일곱 날의 햇빛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날의 햇빛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상처 구덩이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달빛 같게 하시고 일곱 날의 햇빛같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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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일곱 날의 햇빛같이 되게 해주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만 회복하래잖아. 다윗의 장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찬양해.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냥 찬양하는 거요. 그냥 여기 쪽 이렇게 이걸 좀 풀어. 이거를 그냥 한쪽 약간 이렇게 좀 풀어놓고 그냥 저 약간 또라야 하나 괜찮아 똘끼 있었다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좀 풀어놓고 그냥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저보고 사람들이 뒤에서 똘끼 있다고 그랬다니까. 왜 맨날 방언하고 돌아다니까. 라시안드라바카르바 스캔미시코르바 스파이나카르바 엄마 올라이스캔투라바카라 엄마라고 불러도 왜 이 말이 안 나와. 와이스캔마라디오시코르바카르바 스캔투시코르바카르바 이러고 다니니까 La soa de mi moresco ho en varesi ho na bevai de noris so en de nore me ne pyeongsaeng sowon igeup 주의 일 하다가 예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제가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두드려 맞고 정신이 휙 나가버렸지. 내 영이 쑥 빠져나갔어. 그런데 내 영이 성전에 여기 제일 앞에 훅 와서 앉아 기도하더만 나는 몸이 휙 가갖고 저 뒤에 널브러져 있는데 내 영이 노래하더라고. Love for you and Meroski So and Noreski Oh, man, fight the Noreski Honabiporesti 나는 주 앞에 서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야 돼.
환경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이 찬양을 해야 돼. 영에서 찬양이 막 나와버려야 돼. 세상 사람 말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지 않네. 하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말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사 부럽지 않네. 예수 생각 할렐루야 저절로 나. 아멘. 그 사람은 후패해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영이 뚫필지어다. 영이 뚫펴야 돼. 영을 쫓아가야 돼. 그러면 없던 게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육의 생각은 사망이야. 근심이고. 아멘.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모스를 일으켜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네 안에 레위 지파를 일으켜라. 우리 안에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영을 깨워야 돼. 깨워야 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말라키 4장 2절입니다. 말라키 4장 2절. 말라키 4장 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루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뭔가 하면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이 예배하는 곳, 진정 예배하는 곳으로 일어나길 원해요.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다윗의 장막으로 일어나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환경적인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환경만 보고 있는 거, 이 형편만 보고 있어. 엘리야처럼 그러다가 좌절하고 절망의 도망자가 되었어. 심령이 무뎌졌고 잠자는 영이 되어버렸어. 깨어있지 못했고 찬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쭉 얘기해요. 결국 다윗도 궤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은 못했지만 모든 자들을 세웁니다. 물질까지 전부 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디테일하게 전략을 가르쳐줘. 이렇게 해서 여기는 레위인만 있어야 된다. 레위 왜? 오벳 에돔 집과 베레스 웃사 사건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교훈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 레위인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레위인을 세워야 된다. 레위인을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레위 지파를 일으켜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이 성전에서 찬양만 하라 그래. 나팔 부는 자를 세워라. 막 찬양하라 그래. 찬양 찬양.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축복은 전무후무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전들이 무너져서 이제는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 이때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성전을 빼앗겼느냐? 이제 그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으로 회복될 것이다. 거기에서 네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라.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라.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가 어찌 보면 우리가 성전을 빼앗겼다가 탈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다시 이 성전을 탈환하는 이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라. 여러분의 성전에 노래하는 자가 있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자가 있길 바랍니다. 늘 찬양이 있길 바랍니다. 늘 예배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고 금식이 있고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일어나야 돼. 구별된 족속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질서와 예의와 매너와 교양과 에티켓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쌍무식하면 안 됩니다.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여러분 눈 아래 위로 깔면서 여러분 무식하지 마세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장 상식이 안 통하는 동네가 교회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 불명의 오명을 벗어버리고 상식이 통하는 동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이 질서 확립과 가정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가정의 침소가 너무나 많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교회가 질서가 잡혀져야 됩니다. 찬양을 쉬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헌신하시며 반드시 가정 안에서도 구별된 공간,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나와 주님이 교제하는 구별된 공간,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이렇게 앉기만 해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쫙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모두 다 일어나십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하나 합시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생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 두 손 들고 주의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서 네 방 안으로 Not for you and my rescue So and run with you In the sea, shower my bed, no spangler, if I draw me, my rescue, shower the horror, oh man, if I do what is shower the land. 여러분의 마음을 이 곡에다 실어서 방한 통역 나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 예배해 수많은 유박 있어도 주님만 섬기는 When slowly more is gone Oh, when the run is in Oh, I'm lonely for his skin I am the soul 나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의 어려움 앞에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겠습니다. 배우자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자매를 부모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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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름의 가로와스 Oh yes, 나라마 이 험한 세상. Oh yes, can I just get a 가사 찾아주세요. 이 험한 세상. What any command was can be a la come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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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나 홀린 날 동안에 나 생명 있는
할렐루야. 호흡 있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